이른 아침 선착장. 물 한 개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수면 위로 사람들이 먼 섬 하나를 응시한다. 이오니아 출신으로 알려진 호메로스가 완성한 서사시 오디세이. 갓 결혼한 아내 페넬로페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마지못해 전쟁에 참가한 오디세우스는 지혜를 발휘해 거대한 목마로 트로이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다가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을 죽이고 신의 저주로 바다를 10년간 떠돌게 된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간 오디세우스는 108명이나 되는 구원자를 물리치고 마침내 아내와 재배한다는 얘기다. 집으로 가기 위해 주인공이 온갖 고난을 헤쳐나가는 대서사시 오디세이. 오디세우스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타카 섬에서 제일 큰 마을인 바티항에서 시작됐다. 오디세우스의 섬답게 시내 곳곳에는 오디세이의 창조자 호메로스의 동상이 있다. 그리고 당황하는 영웅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꿋꿋하게 서 있다. 신들이 결정한 고난의 여정을 오디세우스가 겪어나가는 동안 절개를 지키려는 페넬로페는 몰려드는 구원자들로 인해 괴로워한다. 변사또에게 수청을 강요받은 춘향이가 떠올랐다. 시내 곳곳에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간판이 눈에 띈다. 오디세우스에게 저주를 내린 포세이돈의 이름을 딴 포세이돈 식당. 오디세이 여관도 많고 우리말로 귀향이란 이름의 호텔이 있다. 뭔가 주인에게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διότι ο Οδυσσέας έκανε 20 χρόνια να επιστρέψει στην Ιθάκη, εγώ έκανα 19 χρόνια από την Νότια Αφρική. Και όταν επίστρεψα πίσω και είπα να φτιάξω ξενοδοχείο, είπα να το βγάλω Νόστος, που ήταν η επιστροφή στο πατρίδα. Σαν τον Οδυσσέα. Τι σας αρέσει τόσο πολύ την Ιθάκη? Δεν ξέρω, εδώ είναι το σπίτι μου, εδώ είναι το αισθάνομαι τόσο... Όταν φεύγω από την Ιθάκη νομίζω ότι είμαι έξω από τα νερά μου. Οδυσσέους의 여정을 표시한 지도가 서 있었다. 10년간 바다를 방황했던 Οδυσσέους의 여정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트로이 전쟁터와 이타카 섬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안타깝다. KBS